있지.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다 키워드로 이렇게 뿌려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이거랑 연결되겠네. 저건 네 번째로는 최소한 한 리뷰를 10번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6개월을 정했냐면 3개월은 너무 좀 짧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한 100일 이상은 글을 쓰고 탈고를 하고 다시 보고 해야지 뭐 다양한 위치에서 좀 내 글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내가 예쁘게 해놓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SOP,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야기하면 10번 이상의 리뷰를 보고 6개월 이상의 어떤 기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GRE나 TOEFL 영어 공부하다가 아,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포트폴리오 하고, 그 다음에 아 스트레스 받고 아, 도저히 못하겠다면 이제 SOP 보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학교 웹사이트 가가지고 정보 다시 취득하고, 이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돌렸거든요. 그 중에 계속 봤던 게 뭐냐면은 그 SOP였어요. SOP가 신기하게 내가 열심히 쓴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막 공부하다가 다시 딱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번 이상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근데 사실 SOP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도 돼요.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진짜 뭐 좀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 좀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나를 좀 보는 다양한 그 앵글이 있구나, 그런 것들 좀 강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단점들은 좀 보완시켜 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리뷰를 받다 보면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다 자기만의 그 생각과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딱 넘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게 보일 거예요. 아 리뷰해준 스타일들이 대충 그룹이 되고 이 그룹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이 그룹에서 무엇을 지적하는지가 대충 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양한 리뷰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아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가 됐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야 라고 판단이 섰으면은 그 리뷰들을 뭐 100% 다 리플렉트 시킬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해 나가면서 계속 반영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라이팅을 첨삭을 받잖아요. 그 네이티브한테.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하게 받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SOP 쓰기 위해서 내 배경 지식, 내 전공 지식들을 활용해가지고 막 글을 적었어요. 근데 리뷰어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에디팅 해주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최대한 제너럴라이즈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그 전문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그 단어 핵심 어구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받으면은 오히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리뷰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어 실력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그 에디팅을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안 지켜본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 뭐 얼핏 저도 주서 들은 거에 따르면은 미국 대학원들 혹은 해외 대학원들 교수들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포트폴리오나 SOP나 아 이런 걸 다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 전문적인 집단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뭐 이렇게 딘한테 뭐 메일을 썼다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그 SOP 첨삭을 받고 파이널라이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가지고 요즘 이제 구글링 해보면은 이제 SOP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걸 좀 많이 읽어보길 지금 권해드려요. 왜냐면 내 것만 쓰다 보면 이게 딱 트랩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이 전공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아, 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딜리버리 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 글쓰기도 많이 늘고, 여러분들 미국 나가시면은 하루에도 이메일 막 몇십 통씩 쓰고 에세이 같은 거 몇 장씩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이제 남의 글도 좀 읽어보고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첨삭들을 통해 가지고 아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아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난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좀 보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또 나는 어떤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디펜스를 해야겠구나 라는 전략 같은 것도 좀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속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우리의 교육 시스템 아니면 우리의 회사 환경이 이 학생들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부여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서
우리가 뽑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잘해라기보다도 내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라는 어떤 펑션에 들어왔을 때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의 독창성 혹은 자기의 유일성들을 좀 웅변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잘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 서브타이틀로는 펀치를 먼저 날리자, 그리고 뻔한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디테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리뷰는 최소 10번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서 꾸준하게 계속 디벨롭해 나가자. 아, 솔직히 SOP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거 거의 사기거든요. 왜냐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각자의 강조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의 틀로 맞춰서 그걸 설명한다?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틀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되면 또 그것 또한 더 이상 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리뷰어는 바보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OP나 자기소개서를 쓰기 좀 막막하신 분들 위해서 뭐 짤막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어떤 회사든 아니면 학교든 각각의 웹사이트라든지 그 공고를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다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 그러면은 그것들 엑셀 파일 같은 데다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 딱 가로로 세로로. 예를 들면 세로는 어떤 사건들 적는 거죠.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공 어떤 영역들 있으면 적어놓고, 그리고 가로드는 육하원칙,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쭉 적어놓고 이제 시간을 두고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책임감이다. 그럼 이 책임감을 내가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지? 그럼 이것들은 뭐가 연결되지?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위에다가 다 키워드로 이렇게 뿌려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이거랑 연결되겠네, 저건 저거랑 연결되겠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면은 각각의 키워드들이 모이면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들을 뭉쳐내면 문단이 나오고, 그 문단은 즉 그 SOP,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뭐 안 나게, 그 다음에 특정 퀄리티 이상을 이제 보장받으면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요. 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과거를 좀 돌아보면 내가 어떤 나의 삶이 어떤 결로 이렇게 흘러왔는지가 이렇게 대충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제출하는 용도에 따라서 강조점을 약간씩 다르게 돼야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인 거거든요. 사회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나의 그 삶의 결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겠구나, 아니면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나의 어떤 유일성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좀 경쟁력에서 좋은 우위를 확보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까지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밖에도 좀 아 뭐 개인적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비디오로 만들기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아 보고서 뭐 두 번째 비디오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뭐 각각의 가정에서는 뭐 아들, 딸, 그리고 회사에서 뭐 직장인, 학교에서는 학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롤모델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떠나서 내 스스로가 누군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